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기은이입니다. 멸종쇼. 하하하하. 이 새끼가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 놨어? 오늘은 대기업 뚜까뚜까 타임. 예쿠로쏘 들어와. 이번 시즌 디자인도 많이 나왔고 실물이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들이 많았어요. 기존 할인에 15% 추가 할인 받아왔습니다.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그럼 예쿠로쏘 신상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듀얼라인 데님 블루종이에요. 요번 시즌 남성미 좀 뿜뿜할 수 있는 데님 자켓 찾는다? 요거 어떠실까요? 부드러우면서 야들야들 원단감의 블루와 좀 더 매트 건조하면서 슬럽감이 느껴지는 블랙으로 둘 다 뻣뻣하지 않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적당한 두께감에 가벼운 무게감으로 봄, 가을 시즌 활용도 좋고요. 품은 여유롭지만 기장감은 숏한 트렌디한 실루엣으로 밑단 비주얼을 좀 더 쪼여서 레귤러한 핏감으로 연출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밑단 쪼였을 때가 좀 더 좋더라고요. 좀 더 섹시한 느낌? 몸판 전체적으로 들어가준 절개 라인과 가슴 포켓 쪽 재원단 패치, 그 위로는 리백까지 달아준 센스. 요 자켓은 뒷모습도 예쁜데 어깨부터 밑단까지 이어지는 사선 절개 라인과 중간에 X자로 넓게 스티치 포인트 들어가준 게 예뻐. 등짝에 자꾸 누니까. 블루 블랙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빈티지한 워싱감이 돋보이는 블루는 어려울 거 없어요. 담백한 룩에 믹스 매치로 입어주셔도 잘 어울리고 시크한 무드의 블랙은 이렇게 무채색 룩에 활용해서 감성지게 입기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버티컬 미러링 미니멀 블루종입니다. 깔끔한 스타일의 간절기 아우터 필요하셨다? 요거요.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트윌 조직감으로 트윌 특유의 사선 라인을 따라 아주 은은하게 광택감이 돌아줘서 분에 풀풀 풍겨줘요. 적당한 두께감, 가을은 물론 봄에도 활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적당히 여유로면서 일자로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숏한 기장감, 딱 깔끔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을 타입. 어깨 패드가 들어가줘서 좀 더 직각 어깨를 만들어줘요. 양쪽 가슴 웰트 포켓으로 클래식함도 느껴졌습니다. 양쪽 포켓 스냅 버튼 처리되어 있고 안쪽에는 양쪽으로 이너 포켓이 있어 뭐 잃어버리실 걱정은 없습니다. 밑단 쪽 플리츠 달아줘서 담백하게 포인트 챙겨줬고 미니멀하지만 섬세하게 들어가준 디테일들이 아주 야물딱졌습니다.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을 블랙 단일 컬러로 깔끔하게 셔츠, 치노 팬츠 위에 툭 걸쳐줘서 좀 출근 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블랙이라 어떤 컬러든 다 잘 받아주기에 이런 포인트 되는 이너랑 같이 매칭해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프리즘 웨스턴 스웨이드 셔츠입니다. 요즘 웨스턴 무드 핫하던데 이 제품 진짜 실물 궁금했어요. 부드럽고 야들야들 스웨이드 질감 표현 잘 되어 있으면서 유연 찰랑이고 몸에 감겨주는 착용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적당히 여유로운 세미 오버 실루엣으로 너입 베이 모두 가능하고 카라 쪽 금속 장식에 사슴불 형태의 각인, 요런 거 되게 감성적이다. 웨스턴 무드를 내주는 어깨부터 등까지 이어지는 곡선진 요크 라인, 가슴 쪽 플랫 포켓과 그 위로 톤온톤 자수 디테일까지. 이런 웨스턴 셔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흰 티셔츠 위에 아우터처럼 걸쳐줘도 얼마나 예쁜데요. 아무래도 블랙은 휘뚤 활용도가 좋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웨스턴 맛 잘 나는 건 브라운. 빈티지한 워싱 데님의 흰 티, 요 셔츠만 있으면 너무 멋부리지 않은 쿨한 느낌. 이렇게 올 블랙으로 입어주셔도 원단감과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어줘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이어서 실물 궁금했던 모노 웨스턴 데님 셔츠입니다. 웨스턴 무드의 데님 셔츠는 섹시함이 있단 말이죠. 코튼백, 탄탄하지만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원단감에 편하게 착용하기 좋을 적당히 얇은 두께감입니다. 적당히 여유로운 세미 오버 실루엣으로 이 제품 역시 단품으로도 셔켓 형식으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셔츠가 마음에 들었던 건 워싱감. 특히 절개 라인 따라 들어간 퍼커링 빈티지하면서 웨스턴 특유 요크 라인도 좀 더 각진 형태로 들어가주고 겉면 아웃포켓도 두 갈래로 뾰족하게 들어가줘서 유니크하면서 버튼까지 신경 쓴 느낌이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루, 블랙 두 컬러 다 워싱이 야무져서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턴 셔츠라고 꼭 웨스턴하게만 풀어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빈티지 캐주얼한 무드 입어주셔도 예뻐요. 밑단 좀 몇 개 쓱 풀어헤쳐서 섹시하게. 오늘은 깔롱 좀 부리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FW 시즌 기본템으로 활용하면 좋을 V넥 풀오버 니트. 제가 추천하는데 니트 빠질 수 없잖아요. 코튼 나일론 울 훈방으로 원사 비율 너무 좋고요. 살짝 매트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워서 맨살 완전 가능합니다.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 여유롭지만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밑단 입 쫀쫀해서 너입 연출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 담백해요. V넥 엄청 타지지 않아서 단품으로 입어줘도 좋고 그런데 이런 V넥에 또 레이어링 해주는 맛이 있잖아요. 퀄리티 보장 일코르소답게 안쪽 보니까 40번째 체크! 담백하니 손에 자주 갈 블랙과 브라운, 그리고 이번 시즌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을 레드 총 3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치노 팬츠 위에 단품이나 티셔츠랑 레이어링해서 담백하게 코디해주셔도 예쁘고 셔츠 레이어링해주면서 소매 걷어 올려주면 엄청 지적인 이미지까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마지막은 워시 더 워크 후드 크롭 점퍼입니다. 또 겨울 아이템도 할인받을 수 있을 때 받아와야지. 코튼백, 부드럽고 탄탄한 백사틴 원단감으로 은은하게 슬럽감 올라와줘서 빈티지한 워크웨어 무드 물씬 풍겨줍니다. 도톰한 두께감으로 안감에 기모 처리되어 있으면서 충전재까지 들어가줘서 폭은 따뜻하게 초겨울까지 완전 가능. 기장감은 숏하게, 품은 낙낙하게 나와 편하면서도 좀 트렌디하게 어깨 엄청 넓어 보일 수 있어. 얇게 들어와준 밑단 밴딩이 적당히 텐션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동그랗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전체적인 부자재들도 빈티지한 무드 통일감 주면서 이너 포켓으로 수납력까지. 어디에나 입기 좋을 블랙과 워크웨어 하면 떠오를 금본 컬러 브라운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요런 브라운은 생지 데님이랑 같이 매칭해주면서 빈티지 아메카지 스타일로 입어주셔도 좋고 체크 셔츠 위에 툭 걸쳐주셔도 트렌디하면서 살짝 너드미까지 캐주얼하게 입자고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미니멀에서 웨스턴까지 다양한 무드를 볼 수 있었던 일코로스의 신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퀄리티 디자인 좋고 구독자님들이 워낙이나 애용하는 브랜드라서 제품 고를 때 좀 즐거웠습니다. 이 중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할인 기간과 쿠폰 잊지 마시고 활용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대기업 뚝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